여러분, 제가 진짜 몇달 만에 옷장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제 옷장이 어떤 상태냐면, 제가 무슨 옷이 있는지 모를 정도의 상태예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다 옷이 박혀 있고, 여기도 여기는 걸려 있고, 여기는 이게 다 옷이거든요? 이게 진짜 포화 상태예요, 지금. 여기도 다 옷인데, 숙주 털이 모여 있는 건지, 옷이 모여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는 쇼핑해놓고 안푼 옷들. 그렇죠? 숙주씨? 그래서 이 옷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집에 있는 모든 옷들을 다 꺼내줄게요. 일단, 이 옷뭉치 하나. 여러분, 지금 옷을 이렇게 다 꺼내는데, 광각.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주 신이 났고. 입는 옷이랑 안 입는 옷을 구분을 해볼게요, 한번. 그리고 두꺼운 옷은 2층으로 올리기. 어떡하지? 털 범벅이잖아. 일단은, 요 사고 딱한 번도 안 입은 치마. 엄청 짧기 때문이죠. 스컬프터 제품이고요. 왠지 있으면 한 번은 입을 것 같기 때문에 놔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겁나 커서 못 입는 치마. 못 입고 여기에 입을 옷, 여기에 못 입고 큰 옷.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빈티지 옷인데 돌체앤가바나 옷이. 요거는 입는 옷. 그리고 이것도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요거는 어디 거지? 요것도 빈티지 제품입니다. 보라색 고양이 니트.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맨투맨이에요. 친구가 만들어준 맨투맨. 그리고 요 바지도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ESC 스튜디오 바지입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바지예요. 과연 어느 날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니트 집업인데 좀 두껍긴 한데 요새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일단 놔둘게요. 이거는 언더웨어라는 브랜드 니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니트. 그리고 요 문제의 후드티. 여러분들이 엄청 엄청 물어봐 주신 요 후드티는 제멋 제품입니다. 제가 맨날 입고 다니는 후드티. 그리고 얘도 빈티지 쿠지 니트.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카고 팬츠인데 제가 2년을 산 거거든요. 엄청 얇아서 여름용 카고 팬츠예요. 그리고 이것도 빈티지 원피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산 빈티지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귀여워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핏도 진짜 예쁘고 캣 졸기팅.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만들어본 반반 타밀피거 커스텀한 후드티인데 만들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고 스커트. 키르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니트도 빈티지인데 제가 크롭으로 잘랐어요. 러버스 락.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신 빈티지 원피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어봐 주신 건 다 빈티지 제품이라서 어디서 산지 알려드려도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디서 샀는지 여기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똠똠하고 엄청 큰 카고 팬츠에 뒤에 이렇게 해골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요 바지는 불편해서 잘 입진 않지만 제가 굉장히 아끼는 빈티지 바지예요.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엄청 예쁘지 않나요? 근데 미디가 엄청 짧아서 엄청 불편하지만 예쁜 그런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요즘 잘 입고 다니는 보라색 골덴 부츠컷 바지예요. 요대 빈티지. 그리고 얘도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얘는 스컬프트 제품이고요. 뒤에가 뻥 뚫려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S 사이즈인가 샀는데 저한테는 좀 작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잘 입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수염 같네. 그리고 얘도 작아서 못 입지만 아끼는 옷.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새로 산 빈티지 치마인데 여기 양옆에 포켓이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 얘도 허리가 엄청 크다는 게 함정. 빈티지의 숙명. 엄청 크다. 그리고 이거는 버버리 치마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치마예요. 얘도 빈티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첸스 첸스 니트인데 딱 모난스하게 입기 좋은 니트? 귀엽죠? 스포츠? 여러분 이거 엄청 귀엽지 않나요? 제가 산 빈티지 이걸 뭐라고 하지? 이런 자켓인데 지방실 건데 색깔이 너무 귀여워. 근데 어깨뽕이 진짜 이만큼 들어있거든요? 이게 더 어깨뽕이라서 핏이 좀 웃기긴 한데 뽕을 빼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트레이닝 바지. 얘는 퀴리티 제품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산 아주 귀여운 청치마. 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완전 빈티지만 청치마인데 여기 이렇게 패턴이 되게 특이해서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나풀나풀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핑크색 골덴 바지인데 얘는 오픈다도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도 빈티지 가디건인데 여기 가슴팍에 요 해골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단추도 이렇게 해골이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버버리 니트인데 얘도 빈티지예요. 근데 요 일단 시부리고 완전 짱짱해서 크롭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엄청 귀엽고 딱 무난한 핏이라서 잘 입고 있습니다. 구석주 털 그럼 버려야겠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이 물어봐 주셨던 그 문제 니트. 얘는 오픈더도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도 빈티지 원피스인데 꽃놀이 할 때 입으려고 했지만 못 입는다는 거? 내년쯤엔 입을 수 있겠죠? 이것도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산 빈티지 스커트입니다. 이거 먹고 있냐? 먹고 있으세요? 이거는 숙주 옷이에요. 죽어도 안 입는 숙주 옷. 입으면 고장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름에 입는 아예 여름에 입는 옷들인데 이거는 H&M인가? NGC 이거는 진짜 몇 년째 잘 입고 있는 기본 딱 크롭탑이고 이거는 아마 자라인가에서 샀을 거예요. 이거는 CLT라는 브랜드고 이거는 그냥 이대로 걸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얘도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슬리브예요. 발렌티노 거.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옷장에 넣을 지금 입을 옷들. 그리고 얘네는 뭐 비니나 가방, 모자 이런 것들이고 얘네는 두꺼운 옷들. 패딩, 뭐 털옷 이런 거. 여기 있는 옷들은 빨 옷들이랑 안 입는 옷들. 여러분 지금 이 옷들부터 분류를 해볼게요. 안 입는 옷. 플리마켓 할 때 팔 옷, 빨 옷.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두꺼운 옷들인데 지금 2층에도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 일단 한번 가볼게요. 하이 숙주. 지금 2층에 옷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얇은 옷을 갖고 내려가겠습니다. 야! 두꺼운 옷들 갖고 왔고 여기다 걸어줄 건데 아 너무 힘든걸?
여러분, 일단 여기에 최대한 많은 옷을 걸어줄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뾰. 일단은 니트부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바지를 엄청 많이 걸 수 있는 그런 옷걸인데 생각보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걸어볼게요. 반팔. 그리고 원피스는 2에 걸어줄게요. 여러분, 원피스 길이가 길어가지고 속주가 들어간다면 털 범벅이 될 수 있으니까 긴 거는 이 위에다가. 지금 새벽 3시인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 시작한 거지 대체 이걸? 그리고 모자나 치마를 여기다 넣어주겠어요. 짠! 여러분, 여기에 이제 겉옷이랑 원피스랑 바지, 청바지를 걸어놓고 여기는 이제 니트랑 뭐 반팔, 맨투맨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자주 입는 바지들이랑 여기는 치마, 여기 또 청으로 된 큰 바지들 넣어놨고 이제 이 산더미를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는 모자랑 가방이에요. 오. 일단은 잘 안 쓰는 것들부터. 이런 메쉬백이 있는데 여기다가 잘 안 쓰는 가방이랑 모자를 넣어줄게요. 일단 아니다, 일단 가방부터 넣어줄게요. 여러분, 얘네는 제가 잘 매는 카메라 가방들인데요. 파나소닉 가방이랑 캐논 가방. 그리고 요거는 큐리키 가죽 가방. 한 번도 안 맸지만. 그리고 요 데일리로 잘 메고 있는 요 크로스백. 요것도 지금 끈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요것도 잘 맸어요, 예전에. 할리 데이비슨 거. 와, 잃어버린 에어팟을 찾았다. 요것도 잘 메고 있는 가죽 복주머니 같은 그런 가방. 이런 가방이에요. 귀엽죠? 요거는 베트남 가서 샀던 가방인데 여름에 메려고 했는데 여름이 오면 매겠죠? 이제 모자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비니부터. 민트색 비니, 연보라색 비니, 요 스투시 비니. 얘도 스투시. 쓰고 있는 건 라브로스 비니입니다. 요 선물 받은 이게 어디 거였지? 생각보다 비니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보라색 골무 비니고 요거는 베이스크림이라는 브랜드의 흰색 비니. 요거는 디스커버리의 그냥 검정색 기본 비니. 요렇게 비니들이 있습니다. 요런 베레모도 많은데 체크 베레모랑 요 와인색 베레모랑 요 호피 베레모. 요런 털 모자도 많아요. 요거는 군밤 모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루피 모자. 다음은 볼캡. 요거는 핑크색 아디다스 볼캡이고요. 리얼 무난 엄청 자주 쓰는 MLB 볼캡. 그리고 요거는 플리마켓에 됐을 때 샀던 귀여운 악마 비니. 요런 버킷 햇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 뉴스보이 캡. 그리고 요런 귀돌이 모자도 있습니다. 겨울에 쓰는 건데 올겨울에 한 번도 안 쓴 것 같네. 그리고 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런 하네스도 있고 제가 작년 여름에 주구장창 끼고 다니던 요 워머. 아주 멋진 워머. 헤어밴드. 그리고 이것도 겨울마다 아주 잘 쓰고 있는 이런 분리되는 장갑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덮으면 이렇게. 귀엽죠? 얘를 이제 어디다 넣냐인데 잘 안 쓰는 얘네를 뒤에다 넣어주고. 으아! 그리고 저의 아주 그냥 데일리 가방. 백팩. 카라트 백팩입니다. 짠. 여기 가방 넣고 바지, 치마, 바지, 모자. 하, 진짜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깨끗해졌죠? 쟤네를 버려야 돼요. 진짜 다시는 옷장 정리를 미루지 않겠습니다.